네, 안녕하세요. 네, 펠로 수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한 4년간 탁구를 치면서 커트 서브를 연출 못했는데, 이번에 안수동 원장님께서 올려주신 커트 서브 여는 방법을 보고 연습을 한 3일 정도 하루에 1000개씩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한 4년 만에 커트 서브 여는 방법을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영상 한번 남겨보겠습니다.
그 제가 깨달은 바, 그 페널드로서 이때까지 넣지 못했던 커트서브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자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탁구장 문도 닫고 참 운동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, 그래도 꾸준히 자주 다니시는 탁구장 있으면 나가셔가지고 꾸준한 연습을 하셔야지, 이제 올해 이제 또 코로나가 지나가는 과정에 시합이 있을 텐데 그 시합에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화이팅!